마약 거래를 소재로 한 영화나 드라마, 다들 한 번쯤은 본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마약 거래상이 주인공일 경우 속으로 은근히 경찰에 안 잡혔으면 하고 응원하게 되죠. 하지만 현실에서의 마약은 꼭 퇴치되어야 할 암적인 존재입니다. 작년 기준 전국의 마약 사범이 3만 5천여 명을 넘어섰다고 하는데요. 특히 신종 마약류 또한 증가하는 추세라 정확하고 다양한 감정 기법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여기서 화학물질을 분석하거나 마약 사건에서 범인 검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법화학 감정입니다. 마약을 몰래 유통하다 적발돼서 모두 압수당했다는 뉴스 기사들을 많이 접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압수한 마약 추적 물질은 성분 검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분말 형태나 알약, 결정체, 액체 등으로 이루어진 압수물들은 한 가지 성분일 때도 있지만 대개 여러 가지 성분의 혼합물이라고 해요. 이런 압수물들이 어떤 물질인지 확인하기 위해 수사관들이 법화학 감정실에 성분 분석을 의뢰하게 되었는데요. 기기 분석을 통해 압수물의 성분을 분리하여 마약류의 진위 여부와 함량 등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문신에 사용되는 식물인 해나로 위장에 밀반이 파려던 환각제를 찾아낸 것도, 시중에 유통되는 전자담배 액상 첨가제에서 대마 성분을 발견해낸 것도 바로 이 성분 분석 기법 덕분이라고 해요. 아무리 눈속임을 하려고 해도 분석하면 다 나온다 이 말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마약을 투약한 피의자들이 아무리 제모를 하고 와도 어떻게든 잡아낸다는 소변 검사와 모발 검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또 만나요. 안녕.